네, 지금 하는 작업은요. 매실공대에 복숭아 나무를 접을 붙일 건데, 복숭아 접을 붙일 건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깎이접 보셨단 말이에요. 깎이접. 그래서 깎이접 말고, 지금 보시는 것은 눈접 중에 삭아접이라고 하는 그 변형된 눈접이 있어요. 아주 효율적인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그 사과즙을 시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핵과류는 이 사과즙, 눈접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눈접이 좋은 게 뭐냐면, 깎이접도 뭐 가을까지는 할수 있습니다만, 이 사과즙은 봄, 여름, 가을, 아무 때나 다 되는 접목 방법이에요. 그래서 깎이접, 사과접, 쪼개접,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모든 접은 다 가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사과접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겠습니다. 자, 일정 부분의 대각선으로 칼집을 넣으시고요. 대각선으로 넣으셨죠? 그 다음에 그 위에 한 2cm 정도 위에서 밀어내리는 겁니다. 목질부가 깎이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됐어요. 이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도 대각선으로 되어 있고요. 여긴 깎였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접수 조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접수 조제하는 거잘 보시고요. 그래서 눈이 있어요. 눈이 있으면 눈의 아래쪽에 약 0.5cm 그 정도에서 칼집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 아까 공대 깎았던 것처럼 위에서 깎으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띄어졌죠? 띄어진 거를 갖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갖다가 보시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대로 밀었어요. 자, 밀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래에 비스듬히 깎고 내려간 것과 요 위에 부분, 요 깎인 부분이 일치가 되죠. 어느 정도 일치만 돼도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부름켜가 맞았고, 그 다음에 좌우측 중에 한 군데만 맞아도 돼요. 근데 요거는 얼추 다 맞았습니다. 좌우측이요. 네, 이 정도로 접수 조제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테이핑을 해주시면 요건 백발백중 사는 겁니다. 위에서 비스듬히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네, 접눈 조제하겠습니다. 눈의 하단 부분 대각선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눈의 위에서 조금 길게 해서요. 비스듬히 깎아 내려갑니다. 자, 이때 목질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목질부가. 우리가 옛날에 눈접했을 때는, T눈접 같은 거 했을 때는 목질부가 안 붙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과접은 이렇게 목질부가 붙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죠. 자,
그러면 공대에 이 전론을 끼워 넣습니다. 맞출 것도 없이 그냥 딱 들어가죠. 딱 들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핑. 네, 끝난 겁니다. 이게 삭아접, 삭아접이라고 하는 눈접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네, 다 됐고요. 전목. 그래서 지금 한 거는 매실공대의 복숭아인데요. 복숭아가 그냥 복숭아가 아니고 하얀색 꽃 피는 거, 약복숭아. 라고 합니다. 꽃도 약으로서요. 천식에 아주 특효라고 해서 그 다음에 과일도요. 복숭아도 좀 자잘한데 거의 투명할 정도로 복숭아도 하얗습니다. 맛도 꽤 좋고요. 그래서 효소로 해서 천식 애들 많이 먹는 그런 약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눈접을 한 거예요. 눈접. 여기도 타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도포제 칠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복숭아를요. 매실에 접목을 했는데 눈접 중에 사과접으로 한번 해봤고요. 이쪽도.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깎이접으로 했습니다. 평상시 늘 하던 거. 그래서 두 가지 접목을 다 해봤다. 예, 이것으로 오늘 매실의 복숭아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